자, 이제 그 다음은 여자의 생식주기. 자, 생식주기에 대해서. 생식주기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주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자는 우리 몸속,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나노세포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식세포로 만들어질 걸 미리 다 갖고 있어. 그럼 얘들이 다 바로 난자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매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생식주기. 자, 여성의 생식인데, 즉, 뭐냐면, 자, 난자 형성. 난자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딘데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볼 거는, 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위에는 뭐냐면, 이 위는, 자, 그 난소 내에서 이 난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의 변화, 그 안에 이제 물질의 변화고, 요 밑 두 번째 요 밑에 칸은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하냐, 자궁 내막은 요렇게 슥슥슥슥.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약간 다르네. 자, 똑같이 그려야지.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아까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간이야, 시간. 일자로. 시간. 일. 일 때 이제 내막의 두께 변화를 나타낸 거고, 이 위는 이제 내부에 일하는 일들인데, 이제 칸을 몇 개를 한번 나눠볼게요. 7. 이렇게 되고, 중간 위점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잠자는 것 같아. 내가 칸을 잘못 놨어. 위점 맞췄지. 좋아. 내가 7. 14. 21, 28.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자,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인데, 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죠? 네. 요 시기는 지금 뭘 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월경이 일어나는. 여성의 생식. 생리가 일어나는 게. 내막이 이제 두꺼워지고 얇아진다. 자궁 내막은 주로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과 혈관들이 많이 분포가 돼요. 그리고 두꺼워지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럼 자궁 내막은 두꺼워져? 자궁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다 무너져? 아이 키울 환경이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여성은 매달 집을 지어. 집 짓고, 어떻게? 다시 집을 부숴.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했다가, 부숴. 다시 또 지어. 부숴. 다시 또 지어. 부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건축과 리모델링의 반복이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반복인데,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성은 뭘 키워야 되니까. 태아,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원래 그럴 목적이니까. 근데 수정이 안 되니까 계속 허물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허물어졌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간을 거치게 되지. 그동안 요 난소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난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일부터 설명을 해줄게. 요 14일 즈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뽕하고 뽕 하고 뭔가 튀어나오는데, 얘가 누구냐면 얘가 난자예요. 난자입니다. 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발 정도 뭐냐면, 이거는 여포라 그래요.
아빠 누구예요? 상주에 나온 여포인가요? 상주를 봤나? 상주 알아요? 여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싸움 DJ 잘해요. 자, 이런 여포가 있는데, 자, 여포는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자,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포기라고 불러요. 여포기라고 그러는데, 이 여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자, 얘는 뭐냐면, 미성숙한 남자야. 자, 이 미성숙한 남자를 누가? 여포가 키우는 거야.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죠. 난자를 성숙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 성숙된 단계에서 뭐가 또 일어나느냐. 난자를 지금 성숙시켰잖아? 성숙을 시키고 나면 난자가 나오죠. 난자가 나오죠? 그럼 여포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황체라는 걸로 바뀌어요. 황체라는 걸로 바뀝니다. 황체라는 거. 여기 주름진 형태로 생겼어. 황체로 바뀌어. 옆의 형태로 변하고, 난자는 이때 나간다. 아까 난자는 어디로 나갔어? 수렴관을 이동을 했죠. 그때 일어난 여기 이제 배란 기라고 해요. 배란 기. 그래서 이제 난자는 어디에? 수란관을 거쳐서 어디로? 어디로? 자궁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게 상상 속에 하려니까 헷갈리죠? 그림을 간단히 그리게요. 그림을 간단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만 아까 그릴게요. 이게 이제 여성의 생식관이잖아요. 자, 아까 여기는 어디라고 했어? 난소 내에서 일하는 일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 난소 내에서 뭐가? 여포가 열심히 난자를 성숙시켜요. 그래서 이제 배라, 난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뀌어? 황체라는 걸 바뀐다고 했어요. 황체로 바뀝니다. 자, 황체. 황체로 바뀌게 돼요. 했는데, 자, 그동안 이제 자궁 내막을 보니까 점점 내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허물어져서 얇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그러다가 쭉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허물어지죠. 요게 이제 여성의 생식의 방법인데, 자, 월경이라고 0에서 한 5일 정도. 0에서 한 5일 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배란기를 시점을 전후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죠. 내막이 두꺼운 단계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자궁내막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바로 황체가 뭘 하는 거냐면, 황체가 하는 역할. 황체는 뭘 하느냐? 자궁내막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황체가 아니면 자궁내막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배란기 이후로 이제 뭐가 있어? 황체기라고 하는 라고 하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런 자궁내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다시 허물어져? 왜 다시 허물어질까요? 다시 허물어진 이유는 뭘까? 황체가 자궁내막 유지시켜줍니다. 이 황체가 어떻게 되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화해버려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화해버려요. 다시 이제 쪼그라들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허물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얼마 걸렸어? 28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보통 여성의 생식기가 얼마냐면 보통 28일 정도. 월경 주기가 28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 월경, 달거리라고 했어, 달거리. 매달, 이게 일어나. 언제까지 일어나?
우리가 흔히 폐경기라고 하는 요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폐경기는 왜 오는 거냐? 여자는, 여성은 애초에 난소가 될 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니, 난자가 될 애들을 갖고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200에서 300개 정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럼 요거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은 월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생식세포가 없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폐경기.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래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옛날에는 보통 2차 성징이 언제 나타났다 그래? 중2 때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전후로 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빨라졌단 말이에요. 많이 땡겨졌어요. 초등학교 진짜 빠른 애들은 거의 3-4학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폐경기도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지. 보통 이제 40대 이후 이제 40대 중후반에 보통 옛날 어른들은 그때 이제 폐경기가 왔다면 요즘엔 좀 30대 초반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 영향으로 막 이렇게 난자 애초에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좀 나오면 폐경기 빨리 오고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신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이 배라는 게 있대. 뭐가 나와? 난자가 나오잖아요. 난자가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면 돼요? 안 돼요. 허물어지면 안 돼. 계속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애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기억나요? 보통 이제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보통 그러면 남자애들은 뭘 생각해? 한 달에 한 하루 정도 몸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보통 기간이 일주일 되잖아. 남자애들 이런 걸 잘 모른다고 말해. 남자애들 이런 얘기 해줘. 걔네들은 하루만 아픈 것이 아니야. 여자친구 히트를 부리거든? 어떻게 해라. 일주일 동안 잘해줘라. 이게 또 사람마다 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보통 다른데 정말 심한 경우들은 막 이렇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요. 하루 이틀 동안. 별로 그렇게 세게 안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그럴 땐 뭘 줘라. 바나나를 줘라. 바나나를 주면 좀 완화되고. 아 진짜요? 바나나가 좀 약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초콜릿 주면 초콜릿의 단맛을 통해 완화시키면 되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 초콜릿 먹지마. 바나나랑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까먹었어. 이러한 기간을 거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꽤 되고 이것이 현재 내막의 병. 딱히 뭐라서 설명할 게 있나? 여기만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난소에서 일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포가 난자를 키우죠. 그래서 얘가 터지잖아. 뻥 하고 터지잖아. 터지면서 이제 분집이 빡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배란기죠. 언제부터? 월경일로부터. 월경 시작일로부터 며칠? 약 2주 정도 지난 14일 정도. 내가 아까 난자의 수명은 얼마라고? 하루에서 이틀이잖아요. 하루에서 이틀. 그러면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 15일에서 한 16일 전까지 가임이 가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가임. 근데 정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성의 몸에서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냐? 3일에서 4일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들어와? 한 12일이나 13일 전으로 해서 여기 기간에는 뭐가 가능하다?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보통 13일 전 12일, 13일 길면 좀 12일부터 해가지고 한 며칠 정도 돼요? 기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되죠? 13일부터 16일이니까 그러니까 3-4일 정도만 뭐다? 가임기다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날에는 상관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3-4일 정도 산다고 했지 오래 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게 불규칙적인 친구들도 많아요. 언제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막을 거냐라는 거지. 뭐 지들이 뭐 좋다는 게 어떻게 할 거야? 좋으시다는데. 뭐 몇 살 때부터 해라 이런 건 정해지지 않잖아. 정해지진 않아요. 그거야 뭐 한 사람 마음이지. 뭐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어. 그런 건 아니잖아. 굳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는 있어. 학교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조금 이제 약간 이런 문화 좀 일찍 눈뜬 친구들 있잖아. 일찍 눈뜬 친구들 손잡고 이런 물론 요즘에 그래도 높겠지만 요즘 애들은 뭐 1학년 때부터 많은 걸 알더라고. 초딩 때부터 이게 좀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손잡고만 있어도 막 이렇게 막 아이가 생기면 이런 줄 알았던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뭐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요즘엔 애들이 참 많은 걸 알아. 뭔가 최근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편의점에서 색깔 표현 쓰기 좀 그런 내용이네. 제 편의점에서 편의점 가면 뭐도 팔아? 이제 편의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팔아요.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임신 쉽게 되지 않도록 필요한 그런 용품도 있어요. 여기 이제 피임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뭐 콘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막 이런 얘기 막 부끄러운가? 보통 이제 서양은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도 많이 해줘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생명 소중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막 이제 감추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더 음지로 가는 것 같아.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이는 사랑의 소중한 결실이지. 되게 소중한 거란 말이야. 근데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어떤 거 있어. 뭐 공원,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 보니까 태아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 비닐에 싸가지고 버린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것도 있어. 부모님이 너무 게임에 심취해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굶겨서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온갖 상황들이 다 생기는 거지. 왜 그럴까라는 거. 왜 그럴까. 그쵸, 그런 걸까. 아이 보면 되게 예쁘잖아. 아이 보면 되게 예쁘죠. 하지만 내가 혹시 뭐 이렇게 어린 뭐 사촌동생이나 뭐, 아니 뭐 아직 조카가 있으면 안 되지만 조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 나도 내 사촌동생이랑 꽤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또 내 사촌동생 한 명이랑 내 그 사촌 형의 딸 나이가 비슷해요. 촌수 따지면 되게 복잡하지만 둘은 오촌 관계인데 얘가 오촌 이모고 얘는 조카야. 조카 오촌 조카야. 되게 애매한 조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이제 그런 호재 꼬인 상황이 가끔 생기는데 아이 보면 되게 예쁘잖아. 아이 보면 되게 막 안고 싶고 막 이러죠. 하지만 육아는 현실이야. 육아는 현실. 귀여운 거 5분, 괴로운 거 55분. 1시간 마치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보람을 느끼면서 부모님 키우고 계신 거죠 지금. 나도 그랬고 민승이도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스스로가 별로 사랑을 안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주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커트 이런 게 좀 많단 말이지. 임신이 되면 어떻게 돼? 쭉 가 이렇게 임신이 되면 쭉 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누가 그런 거지. 오빠 나 안 해. 오빠는 이번 달 안 했어. 한 달 지났는데 생일 안 해. 근데 남편 어떻게 해?
긴장을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너가 날짜 잘못 생각 안 해. 아니야, 벌써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다 돼가는 날도 안 해. 그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현실이 되는 거지. 아니야, 우리 되게 조심했잖아. 아, 근데 안 해. 남자는 어떻게 해? 여기서는 책임 있는 남자라면? 아, 그래? 우리가 손잡고 가자. 병원 가서 정확히 진료 받고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이상적인 거겠지만 이들의 나이는 보통 어때요? 20대인 경우가 많아요. 20대 초반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좋은 거 좋은 거고.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이제 이해가 좀 달라지는 거지. 피곤해 피곤해. 머리 아파지고 당장 뭐 하고 싶어? 돈 먹고 싶어. 갑자기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자아이에게서 연락 끊어집니다. 연락 끊어집니다. 여자한테 불안해. 불안하거든. 솔직히 무섭잖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 그럼 더 어떻게? 더 연락을 하게 돼. 남자는 더 피해. 그럼 더 파국이 돼. 파국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 어른들의 세계는 좀 심오한 게 있어.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몇 번 만났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다가 사진, 아무 연락 없다. 갑자기 사진을 딱 하나 보내. 사진 딱 하나 보내는데, 사진 딱 보내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요 사진 딱 하나 보내. 그럼 남자가 어떨까? 실제로 있는 일이야. 이걸 딱 하나 보내. 그럼 남자가 그 다음 뭐 보내게? 증서를 하나 보내. 뭘 보내? 맞습니다. 보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책임져라 이거지. 근데 실제로 된 게 아니었어. 인터넷에 떠도는 이거 테스트기 두 줄 뜬 거 가지고 온 거지.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있는 남성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 책이지. 아, 없다. 이제 뭐 법정 공방 가고 장난 아니야. 이게 딱히 뭐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라고 하기가 그런 게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길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누구의 잘못이야? 성폭행을 당했으면 남자 잘못이야? 여자 잘못이야? 길 가다가 돈을 뺏겼어. 돈을 뺏겼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뺏은 놈 잘못이지. 뺏긴 놈이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성폭행을 당했잖아? 그럼 뭐라고 하게? 아니, 그러게 조심하게 입고 다니고 해야지. 미니스커트 안게 짧은 치마를 입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 그럼 뭐라고 해? 아니, 너가 좀 조심하게 입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 물론 겸물생심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겸물생심이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지갑을 안 딱 올려놨어. 거기 지갑 거기 보니까 마자가 100장이 들어있어. 100만 원을 가져. 민생이는 거기에 대해 욕심이 없을까? 내가 왜 100만 원을 올려놨어? 내가 점심에서 갔어. 저기서 한두 장 빼도 안 들키지 않을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성폭행범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짧은 치마에 혹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에만 끌린다 하더라고. 힘없이 가고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들 보통 범행 상대로 삼는데 어디서 당당히 걸어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 단어는 좀 사회적인 문제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게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나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솔직히 내용 별거 없어요. 내용 별거 없어. 그냥
그냥 주기. 그냥 보면 돼. 나중에 이제 뭐 보냐면 이제 뒤에 배란 주기랑 언제 임신을 했고 아니 언제 출산 예정을 잡는 거랑 이런 게 쭉 할 거야. 수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수정 과정에서 이 수정란은 어떻게 변하고 이제 이런 걸 내일 할 건데 이런 걸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거야. 그래 좋아해서 할 거면 좋아해서 할 거면 조심조심 하고 피임도 잘 써서 임신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피해서 해라 라는 거지. 생명이다. 생기면 나도 불행한 거고 지워도 불행한 거야. 슬픈 거지 슬픈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게 사람이랑 어떻게 공부하니까 민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지. 뭐 나중에 그렇게 되라니 사람이랑 어떻게 공부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애였어. 내가 대학교 가서 만났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대체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고등학교 딱 갔어. 민승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딱 만났어.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착한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제 뒷세계에서 좀 이제 화려하신 경력을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 민승이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 정도 이해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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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똑같은 사람이 돼.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뭐 성악설, 성선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거야. 단지 그거지 주변에 이제 어떤 환경이 조성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바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자 집안은 유전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 대체로 이제 선조들이 막 의사, 변호사 이런 데가 있으면 그분들도 대체적으로는 다 그런 직업이 많아. 네, 뭐 이렇게 도둑 집안. 집안이 도둑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층이 있으면 계속 이거는 끝까지 가더라. 몇 명 이제 특출난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특출났으면 집안 살린대. 연을 끊어버려요. 나 당신들의 도움을 싶었습니다. 나와봐요. 대체로 그렇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갈수록 가속화되는 게 그런 것도 있지. 사연 내려오긴 했지만 아무튼 내일은 이런 얘기를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되게 재미없는 얘기죠. 그렇지.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와. 편의점 얘기 하겠어 내가. 시험 편의점에서 A분이 뭘 샀다 뭐 언제 했는데 뭐 임신 가능성 구해라고 이런 건 안 나오잖아. 수학적인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요 단어 개인적으로 나는 3학년 과정 중에 여기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통 애들이 성교 시간이 뭐예요? 학교에서 가끔 영어선생님 오시면 성교 시간 하시잖아.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럴 때 보통 애들은 뭐 하나요? 아 심지어 그런 것도 있대. 최근에 뭐지? 젊은 여자 선생님? 요즘엔 애들이 그런 질문 한다고. 옛날에 막 부끄러워서 못 물어본 질문. 요즘 애들은 당당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어. 젊은 여자님 결혼했어. 그럼 남자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했겠네요. 뭐 첫날밤에 했겠네요. 뭐 이런 거 물어봐. 아니, 그래 뭐 좋다 물어볼 수 있는데 아, 대체 걔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물어본 걸까? 라는 게 난 좀 그게 의문이야. 단순히 혹심해서 물어봤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학원에서는 그런 애들 못 만나봤어. 그런 애 있으면 끌고 와서 쭉 설명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학원 오면 되게 착한 애들이 많더라고. 알 수 없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합니다.